빗물에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하수가 역류해 물이 잔뜩 불어났습니다. 이달 초부터 내린 폭우에 비 피해를 입은 부천 옥길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피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비만 오면 반복이 돼요. 오수가 역류가 자꾸 비만 오면 발생이 되니까 한 번은 겪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자연재해 정도의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천 옥길지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이 아파트는 비만 오면 하수관 배수 문제로 잦은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범박동과 옥길동 일대에서 모이는 지하 물길이 비좁은 탓입니다. 최근 연이어 큰 비가 내리며 아파트를 지나는 오수관이 역류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지나는 길목까지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폐수 역류 때 발생하는 악취도 큰 문제. 주민들이 매년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을 해주고 해결할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일어났던 사전 피해는 반드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장 아쉬운 거는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화가 나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이미 큰 피해를 입었던 단지 내 편의시설에는 주민들이 나서 급한 대로 모래주머니 등으로 임시방편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입주 이후 3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는 LH와 협의해 뒤늦게 하수관로 추가 설비에 나섰지만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이마저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추가 관로 매설을 위한 시공사 선정까지는 됐고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 안 돼서 본공사를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는 왜 그 사업이 자꾸 지체가 되냐 아니면 추가 역류가 돼서 발생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당장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LH 쪽에 지금 해결 방안이라든지 시설물 이행을 독촉하는 상황밖에 없어서. 매년 장마철 이미 수차례 피해가 반복됐지만 당분간 이렇다 할 문제 해결의 기약은 없어 한동안 주민들의 불편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